늘 고양이 때문에 파헤쳐져 있던 쓰레기 봉투가 깨끗하네요.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미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. 그렇게 밥 주기 시작하신 지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? 작가님 배고프시죠? 예, 네. 똑같아요. 그는 사람이 배가 고프듯이 동물들도 배가 고프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계기가 된 이유는 그 이제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해서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외상은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죽어서 누워 있는 모습이 정말 등하고 배하고 붙은 거예요. 그러면 걔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식사다운 식사를 한 끼도 못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수명이 15년이라는데 길고양이들은 3년이거든요. 그 3년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경제력과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애들 먹거리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또 내일 고양이들에게 줄 밥을 생각합니다. 달리고 있다. 그가 하는 일은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일. 새벽을 달리는 이유였다. 이 새벽, 달리는 이가 또 있다. 고양이. 언제나처럼 쓰레기 주변을 기웃거린다. 꽁꽁 묶여 틈도 보이지 않는다. 꼭 이 세상,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같다.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.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.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.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사진을 찍고 그의 카메라 렌즈 속에는 늘 고양이가 있다. 생명에 대한 기록. 지저분하고 병들어 아픈 고양이들. 하지만 그가 찍는 사진들은 길 위의 기록. 고양이의 기록이 된다. 지켜보다가 되는 생각. 너도 언젠간 사라지겠지. 만나고 이별하는 그들에게 사진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웠다 말해주고 싶었다. 제 자신이에요. 저 자신이고 사람 같아요, 솔직히.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도시라는 정글 속에 살아가잖아요. 그거 밑에 있는 그냥 하나의 종이에요. 근데 사는 모습이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. 또 제가 사진을 찍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애들을 스트레이트로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것 말고 쟤들이 도시에서의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고요.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그 작업도 하고 있어요.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벽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오랫동안 찍다 보니까 그 벽을 좋아했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죽거나 아니면 제가 묻어주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고양이 사진과 벽을 합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벽화처럼 남겨주고 싶어서. 봄, 여름을 지나 가을입니다. 나뭇잎 색깔이 변했고 어렸던 새끼들은 이만큼 자랐습니다. 시간이 빠른 건가요? 아니면 고양이들이 너무 빨리 큰 건가요? 하지만 이상했습니다.
늘 아이들 곁을 지켰던 엄마 고양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? 새끼들이 자라면 영역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.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. 엄마가 떠난 아주 먼 길. 언젠가 그 길 위에 서겠죠. 하지만 지금은 다가올 겨울이 두렵습니다. 우리의 이름은 길고양이.